그런 소니코리아 DI붐은 배지훈 부장의 환영자와 함께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 소개 및 제품 전략 발표가 있겠습니다. 소니코리아 DI붐은 배지훈 부장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자, 그렇다면 오늘 선보일 제품과 관련해서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나 사실 2010년도에 2010년도에 프로페셔널 작가 같은 사진을 찍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카메라 알파 5100. 지금부터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을 통하여 알파 5100의 매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여행의 묘미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두 다리로 걷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실제로 사람과 만났을 때 그 감동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럼 사람은 왜 사진을 찍을까요? 경제 자신보다 더 건강하기 위해 새로운 자아를 찾아내기 위해 자신의 감동한 그 순간을 카메라로 담아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알파 5100과 여행한 4개 나라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캄보디아입니다. 캄보디아라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역시 악수를 받았죠. 듣기에도 센서를 많이 바꾸면서 역시 화질에서 빼놓을 수 없는 영상 처리.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영상 처리 기능이 메인 속도로 사진의 화질 색감에 대해서 기본적인 알파 7, 저희 최고급 모델이죠. 알파 7과 알파 6000에 탑재되어 있던 디테일 제어 테크놀로지가 그대로 바뀌고 그래서 기존 소재인 NX5T라는 그리고 노이즈에 대해서도 훨씬 더 우위점에 있습니다. 어두운 상황을 찍었을 때 훨씬 더 정확하게